act like you know how this goes.어제 찾아왔었는데 안 계셔가지고요. 아, 어제 차 사러 갔다 왔어요. 차요? 300cc. 어. 얼마 전에 좀 욕하지 않으셨어요? 300cc가 욕했지. 아니, 뭐 300cc가 나쁜 차라는 게 아니라 보안님 그거에 좀 안 맞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. 300cc 하나 사왔어. 300cc 어디 있어요? 여기 있어, 여기. 근데 이거 왜 사오셨어요? 어? 이것 때문에. 네. 5.7 헤미 엔진. 아, 엔진이요? 어. 우리 프라울러 여기 있잖아. 심장을 바꿔주려고 5.7로 헤미 엔진 바꿔주려고 이제 미국 어제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봤거든.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잖아. 달러도 너무 비싸니까. 네. 이것저것 다 해서 한 1,400~500이면 샀었거든. 근데 2,000이 넘어가는 거야.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다가 매물 있나 딱 봤는데 이게 바로 딱 한 대가 뜨더라. 이거 얼마에 떴는데요? 이거? 380만 원. 엔진 미션이랑 배선만 쓰려고 사왔어.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? 폐차. 아, 바로 폐차요? 바로 폐차. 뭐 300cc 뭐 필요하신 분 있으면. 네, 장난하네. 와서 뭐 뜯어가세요. 엔진 미션 배선 빼고는 내가 다 갖다 버릴란 게. 아, 이 친구는 이제 드디어 시작인 거예요, 그러면? 시작까지 이제 얘 지금 다 새 걸로 지금 주문해놨어. 와. 실내도 다 새 거로 바뀌고 그릴부터 해가지고 전판을, 턱판을 다 휠도 지금 주문 제작 들어갔고. 그러면은 지금 이 모습은 없겠네요? 아예 없지. 그리고 이제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난 소팝 싫어해가지고 파스탑 순서대로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면서 중간에 뜨는 시간들이 있거든. 뜨는 시간에 이제 이거 촉촉촉 해야지. 얘 수합하는 거를 이제 밑에 유튜브로 다 찾아봤거든. 아, 그냥 수합이 아니더라고. 이게 아, 존나 빡세. 차가 일단 작으니까 다 털어내야 되고, 파체에다가도 브라켓, 엔진 브라켓부터 해가지고 마운트가 다 새로 만들어야 되고. 아, 미션이 얘는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그냥 하체 다 바꿔야 돼. 파츠가 하나하나가 너무 비싸더라고. 이게 당연히 단종 모델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. 막 이런 거 하나도 막 만 원이면 샀고 이런 거 막 30만 원 돈이야. 와. 얘도 팬더 하나 200 얼마인가 하고 눈깔도 졸라 비싸고. 얘는 파츠가 진짜 비싸더라고. 미국 차들은 원래 파츠가 진짜 싸거든. 5만 하는 막 엄청 비싸. Like it don't wanna let me get out. Let me get out. I'm gonna put you on a bitch. You got sit out. Sit out. 올 블랙이 될 거야. 가운데 라인이 플레이크를 써가지고 되게 바짝거리게 만들고 얘는 되게 고급스럽게 떨어지게 만들려고 생각 중.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? 없어. 얘 생긴 거 이런 데가 얘 막 존나 막 그닥스러워 봐. 아우 처음에 원래 이렇게 플레임도 넣을까 이렇게 했거든. 넣어줄까 했는데. 아, 넣어도 멋있을 것 같은데요? 안 하려고. 귀찮아. 이것도 새로 주문해놨거든. 가로 말고 세로로 이렇게 일자로 쫙쫙쫙쫙쫙쫙 크롬으로 싹 바꾸고. 지금 얘한테 지금 벌써 들어간 것만 지금 3-4천 들어갔을걸? 지금까지 얘 주문한 거? 앞으로는 더 들어가는 거죠? 한 2천?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네요. 다 합치면 한 대략 5천 들어간 거죠. 얘가 지금 보배 보니까 시세가 얘가 지금 한 1억 하던데. 와, 그냥 싹 다 그냥 올 새 거기. 나중에 변신한 밤 우와 이러지 지금. 내가 나온다. 근데 형님 저 엔진 바꾸는 거 채널에 나와도 돼요? 아, 그건 합법적이야. 엔진 수압 구조 변경까지 3.5 5.7로 바꾸고 구조 변경 때리고 여기 짤 거야. 여기 이렇게 썰 거야. 한 1인치 정도 1.5인치 한 이 정도 되거든. 이만큼 정도를 더 늘릴 거야. 그럼 얘가 이만큼 더 나오겠지? 타이어 비 안 맞게 해주려는 거예요? 타이어를 비도 비는 니가 맞지만 저 좀 부엉처럼 생겨갖고. 어우 새끼 바퀴를 더 키우려고 하는 거지. 내가 지금 위치로 4호야.
작은 사이즈는 아닌데, 근데 내가 이번에 지금 커스텀 모드 해놓긴 했는데 걔가 이제 좀 더 커. 뒷방이 더 커지는 거죠. 이만하지. 근데 얘는 차체가 존나 가벼워. 얘 전체 풀 알루미늄 바디에 FRP. 차가 존나 가벼워. 안에 봐. 오, 썩었어. 이거 봐, 이거 봐. 어우, 거지. 씨가. 이게 문이, 이게, 어우, 더러워. 쓰레기, 쓰레기. 어우, 문 소리 왜 이렇게. 어우, 유리, 어우, 병신. 근데 내가 이거 잠깐 타봤는데, 존나 불편해. 불편해요? 감이 안 와, 감이. 일단 바퀴가 안 보여. 안지면 또 존나 좁아가지고, 이거 베이는 어떻게 타라고. 우와, 존나 좁아. 이거. 아우, 불편해. 아우, 불편해. 아우. 바로 거북이 되겠는데 이거 타면? 어, 그러니까 이게 감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러고 편하게 못 할 것 같아. 앞에가 안 보여. 앞에 내 차가 안 보여. 앞에가 얘가 길단 말이야. 앞이 존나 길어. 근데 앞에가 아예 안 보이네. 이런 걸 왜 발라놨지? 아, 나 이거 정신들 진짜. 어우, 얘네 할 게 너무 많다 진짜. 어우, 이거 오디오도 다 해야 되고. 꾸졌다. 아유, 밟았다. 브레이크부터 해가지고 그냥 씨발 귀신 다 바꿔야 돼. 아유, 할 거 존나 많네. 지금 이걸 또 언제 해. 얘는 좀 살살 차시네요. 예? 뒤에가 저기 쎄야 저거. 살짝 꽂혀. 아야 하잖아. 아야 존나 싫어. 네 소개 좀 해봐. 저기. 여기 소개해봐. 저는 그림 그리는 희희라고 해요. 아니 좀 멋있게 해봐. 제 꿈은 덤프트럭입니다. 꿈이 덤프트럭이요? 네. 차가 되는 거예요? 덤프트럭에 깔려 죽고 싶다는 얘기야. 아니 다 괴롭힌 사람 다 밀고 다닐 거예요. 다 밀어버릴 거예요. 누가 너 괴롭혀? 아니 우타 오빠 괴롭힌 사람도 밀어버릴 거고. 날 누가 괴롭혀? 누가 괴롭혔었잖아요. 태운다거나 씨. 누가 날 태워? 어떡하니 태웠잖아요. 아 그거? 그거는 괴롭힌 게 아니지. 아 그 새끼? 네. 아 그 씨 아 그 씨 아 그니까 그거? 잘 말. 그 새끼 그런 걸로 하면 안 돼. 지금 죽을 때까지 막 망치로 때리던가 바늘로 쑤시던가 해야 돼. 계속. 존나 고통스럽게 막 손톱 사이에 이렇게 막 요지 같은 거 막 쑤셔놓고 이렇게 막. 손톱 사이. 아 쟤는 희희라고 아티스트인데 나랑 친해가지고 여기 오면 작업할 수 있는 뭐가 많잖아. 그래서 우리 와가지고 우리 거 맨날 쓰면서 저렇게 공짜로 비빈다. 돈 받았어.